그러면 남편은 화풀이 얻으려고 뭐 춤추는 건 기본이고 뭐 바보 흉내도 낸다겠어요? 아, 착하네 이거. 뭐. 진짜 이렇게 착하다. 되게 착하네. 신영 씨. 아, 바보 흉내는 뭐 어떻게 내는 거죠? 알아서 연기하시면 저희가 요거는 그려드릴게요. 그래 CG로 그려드릴 테니까. 아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침울해 있거나 우울하면 예, 또 제가 심심하거나 하면 막 심심해 심심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. 아니, 심심해 다시 한 번만. 흥이 안 해서 아 심심해 아 이러면서 놀아달라고. 아니 근데 한 번 해봐봐요. 정유미 씨 바보 흉내 안 돼? 우리 우리는 야, 하면 야, 더 세게 되죠. 바보 했잖아요. 고비 부하 고질라. 아 그거 바보가 아니죠. 마담 여기 마담. 마담 아 그냥 섹시한 여자. 아니 고비 부하 맞아. 한번 해줘. 그거 되게 재밌어. 유행어 한번 해줘. 옛날 거. 안녕하세요. 세계적인 화수대 비벌리즈에 사는 럭셔리한 트질라예요. 고비 바. 한번 보여줘. 섹시다 섹시. 그럼 막 비벌리즈에 냉장고 박스 깔고 자는 뭐 이런 거 하고 오프라 위프리랑 아침마당에 나갔어요. 되게 좋았네. 그래, 그 옛날에 좋았어. 아주 장난치는 거 안 해주마. 뭐, 없어요, 저는 특별하게. 옛날에 뭐 유행어 같은 거 있잖아. 뭐, 동작이라 든지 이런 거. 저는 진짜 유행어 있었죠? 없이, 저는 저기 뭐야, 아나운서 용례. 어떻게? 아나운서 용례. 해봐요, 웃기다, 설명으로만. 9시 뉴스 장영라입니다. 바보 흉내 좀 더해봐. 아, 라디오 스타입니다. 지금 장영란 씨 모셨습니다.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. 귀여워. 뉴스에서 말하듯이. 약간 뉴스 했습니다.